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사 명단을 심의 의결합니다. 특사 대상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거론되는데요.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고 최재형 선생과 부인 최엘레나 여사를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모시는 합장식을 거행합니다. 최 선생은 1860년 함경도에서 태어나 사업가로 축적한 부를 독립운동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. 또 국외 항일 조직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. 고 최수근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하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.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. 박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당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.